예, 오늘 뉴스톱10 첫 번째 소식은 나훈아 가수 나훈아 씨의 은퇴 무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1966년에 데뷔했으니까 50년 가까이 음악 활동을 해왔던, 그래서 가황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가수 나훈아 씨. 자, 2월에 갑작스런 은퇴를 선언했고 어제 인천을 시작으로 마지막 콘서트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뮤직비디오와 오셨던 관객들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우리 딸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그럼요. 회사에서 화장실로 몰래 숨어가지고 제가 찐팬이라서 마지막에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서 좋아했는데 막상 은퇴 무대가 되니까 제 몸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가수 나훈아 씨 1947년 부산 출생.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같습니다. 66년에 데뷔를 했고요. 2024년에 은퇴를 공식화, 2월 달에 공식화를 했고요. 대표곡으로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안지훈 기자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혹시나 은퇴 번복 선언이 있을지 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완벽한 은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다들 궁금해했죠. 왜 그럴지 본인은 예. 섭섭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객들이 섭섭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얘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내가 갈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복귀 가능성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본인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도 앉지도 않고 기차도 잡지 않고 책은 읽어도 글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곡 써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후배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난 누구한테 곡을 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예.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는 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겠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했는데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나훈아 씨 답다는 얘기가 많이 하죠. 나훈아 씨의 마지막 노래는 산해라는 노래였는데 이 산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산해답게 갈 거다. 근데 마지막에 나훈아 씨는 이 노래를 훈아답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 사나이 그 자체 정말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쿨하게 관객들과 이별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로 유명하잖아요. 나훈아 씨가 그 콘서트를 할 때마다 건강 이상설이 혹시 있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퍼포먼스를 했다면서요? 네, 일단 2월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하자마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사실 나훈아 씨는 어떤 언론과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 공연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많이 드러내곤 했는데 왜 그래요? 이번에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회견 이런 일들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퇴를 선언하니까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점장이가 내가 내년에 죽는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자 띄워봐라 했는데 그게 지난 2월에 받은 건강검진 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25가지 항목인데 안 좋은 항목은 빨간 밑줄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난 이렇게 건강하니까 절대로 나는 몸이 아파서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 건강검진표가 일본어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훈아 씨가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조차 내 마음대로 가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시선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나훈아가 아니라 본명 최홍기로서 나머지 삶을 영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할 때 지금 내 스스로 접겠다. 그래서 나는 은퇴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허주연 변호사님. 요즘에 워낙 티켓값이 비싸서, 아니 비싸도 부모님 뭐 5월 8일 어버이날 선물로 드릴 수만 있으면 정말 사드리고 싶은 게 다 자식들의 생각일 텐데
이것도 사실 구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면 화장실에서 몰래 딸이 이렇게 구해줬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어제 만표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 송도 공연 티켓이요. 뭐 5분도 안 돼서 다 완전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나훈아 씨는 이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공연장에서만 노래를 부르기로 유명한 가수여서 워낙 공연이 인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공연 시작 전에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이 팬들한테 보내는 편지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훈아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런 기대 심리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암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장 비싼 좌석이요. 16만 5천 원이 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 27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거의 두 배 정도 오른 가격에 암표가 많이 나와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예. 효자가 되고 싶은 이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약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디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개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걸 보면 사실 공연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걸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발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가수들도 고육지책으로 뭐 티켓을 전부 취소한다든가 팬클럽 명단에서 제외한다든가 뭐 이런 지금 방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나훈아 씨 콘서트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연이 남아있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다고 해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